다정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픽시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디아입니다. Hi, I'm Sua. 안녕하세요. 전 픽시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Hi, 안녕하세요. 픽시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로라입니다. Yes. Okay, guys. Do you have any cliché about France or French people? 우와, 되게 우와, 멋지네. 낭만, 낭만, 로맨스. Anything about food? Do you like the French food?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얘기하면 알 것 같아. 근데 뭐? 저희가 저번에 무슨 컨텐츠를 찍은 게 있는데 그때가 아마 프랑스. 네. 아, 프랑스 치즈를 먹는 그런 콘텐츠였는데 되게 여러 종류의 치즈들을 먹어가지고 엄청 신선한 경험, 충격적인 경험, 아주 좋은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Today we're gonna make you try something. Maybe you know it already. Do you know crepe? 어, 크레페? 크레페? 아, 진짜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Okay, so we're going to crepe? 강력하고 자극적인데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K-POP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자극적인 꼭 필요한 존재다. 요정. 요정. 나 왜 이렇게 높아지지? 득함. 이거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어요. So can you tell us more about your comeback? Like it's very soon. So can you talk to us? Yeah. 아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요정이었던 픽시가 재탄생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앨범입니다. 뭔가 전에 있던 그런 다크한 이미지를 벗어내고
조금 더 세련되고 트렌디해진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So,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when you met the first time? 로라는 굉장히 잘 웃었어요. 되게 계속 싱글싱글 잘 웃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오 인상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키가 아주 커서 좀 가까이 다가가기 지금 조금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빗걸음질 쳤어요. 저 보고. 저 약간 오 이러고 좀 뭉클했잖아. 수아는 정말 내성적으로 보였어요. 처음에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막 뭘 질문을 해도 말을 막 제대로 못해서 살짝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사실 처음 했는데 진짜? 오, 너무 막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정말 누구보다 굉장히 털털하고 잘 맞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다정이는 처음부터 진짜 막 계속 만났던 사람처럼 언니 이러면서 되게 잘 웃고 착하고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밝은 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제 샛별이는 처음부터 천사였어요. 그냥 천사 그 자체.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맞이해주고 좀 되게 선한 이미지가 강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은지 디아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굉장히 커리어문적인 뭔가 되게 멋짐이 뿜뿜 있는 여성 느낌이었습니다. Okay, let's eat.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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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프랑스어로. Sorry. Sorry. Thank you.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Bon appétit. 나 어떻게? 나 근데 이거 다 쏟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거 맞나? 맛있어? 응.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나 못하네. 아우. 와 진짜 맛있다. Do you have like any funny story to tell us that happens during your MV recording or during like a concert or some stage? 저희의 뮤비를 보시면 저희가 정말로 총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총이 저와 은지 언니 총은 진짜 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공포탄을 넣어서 총을 쏘니까 불이 나오더라고요, 눈앞에서. 근데 그게 무섭지만 눈을 감으면 안 돼서 되게 힘들게 촬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손에 힘이 약해서 저희가 네. 이게 눌러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다 한 번 잘 걸려가지고 탕 하면 이게 또 놀래고 네. 기회가 세 번 정도 됐었는데 그 안에 잘 해내야 했던 네. Is there like a feminine artist that you really like and that inspired you? 아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정말 많이 보고 배운 트윈이원 선배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트윈이원? Yeah. For you know, so what's the hardest things about being an idol?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지 못한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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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뭔가 이런 컨셉을 이제 컨셉에 맞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무대 위에서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표현 다크한 그런 게 다크한 표현이요. How do you express your power as a woman in the industry?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춤을 추다가 힘이 빠져도 표정으로 압도할 수 있는 게 좋은 저는 약간 여성으로서의 뭔가 파워라는 생각보다 그냥 저 자체 그냥 디아, 뭐 수아, 로라, 다정, 샛별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Do you think that it's hard being a woman as an idol? 이거는 모든 아이돌 다 똑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점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저희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힘이 이제 많이 필요한 이제 안무 동작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What's the first thing you do in the morning when you wake up? When you wake up? 일단 휴대폰 확인. 아 나. 얼마나 쭉
조금 더 잘 쓰신다. 어 맞아. 몇 분 정도 더 잘 수 있을까?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ABC 주스를 아침에 바로 마셔요. 난 화장실 가는데. 그치, 화장실 가야지. Which artist would you like to work with? 최근에는 저희가 멤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여자아이들 선배님이랑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컨셉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음악들을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되게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도 매력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I really like Jerry. What's your favorite parts in your comeback? 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되게 다크하고 강렬한 컨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고 더 대중성 있게 이렇게 좀 다가와 봤는데 이 컨셉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세련된 느낌보다 저희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저희만의 그런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 담겨있는 곡 자체들이 곡 모두가 이제 하나하나 기분에 따라 정말 다 다른 느낌의 곡들이거든요. 제가 기분에 따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wanna hear it now. 5, 6, 7 Villain, drop dead for dead in the light. I used to have a baby. I just lost my memory in the new light. Take a look inside. Villain. What's your hidden talent? Trot. You're good at trot? Yeah. 5, 6, 7, 8 날이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노래방 효과음이 낼 수가 있는데 5, 6, 7, 8 어느새 세계 길어진 그림자 자리를 따라서서 한가매 맺힌 지나도 없어서 진짜 마이크에 대고 노래 부른 것 같아 진짜 너무 그러고 싶어 강아지 소리인데 이게 흰둥이 아시나요? 짱구요. 난 배고플 때. 이거 먹으라. 이거 먹어. 네. 그리고 슬플 때. 제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사투리로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really? 5, 6, 7, 8 인자부터 웃음기 사라질 끼다 가파른 여길 좀 봐라 그래 올라가기 전에 미소를 띄우지 마라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모린다 What's the different words in Busan? Like Busan dialects? Yeah, can you give us the difference between Seoul dialect and Busan dialect? 밥 먹었어?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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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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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like a lucky charm?
before you go on stage? 저희끼리 팀 yeah. 구호를 항상 외치고 무대 올라와요. 아, 시작.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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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In French, when we say like relax, we say to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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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My favorite question. Who is your celebrity crush?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들을 정말 연습생 때부터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연습할 때도 블랙핑크 선배님들 영상을 많이 보면서 되게 연습도 많이 하고 영감도 되게 많이 받고 본받고 싶은 점이 많아서 블랙핑크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의 태연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크러쉬 선배님인데 크러쉬 좋아했어요. 크러쉬. 네, 저는 그 핑클의 이효리 선배님을. 저는 제시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제시? Yes. Who's your celebrity crush, Lu? Mine is. I have like two recently. First, it was Yugyeom from GOT7. Oh. And then because we went to the concerts. It was Jinho. Break my heart. Oh, wow. If you weren't an artist and idol, what would you do?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을 좀 더 열심히 해봤지 않았을까 이 꿈을 갖기 전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 상담사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뭐 베이킹도 하고 싶고 또 네일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자격증을 좀 많이 따는 게 좀 꿈이었어가지고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동물 관련된 직업도 직업도 해보고 싶고 옛날에 유튜버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 Our mom is a 선생님. 와우! 코코마 먹! What advice would you give to someone who's struggling with this dream?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매력과 색깔을 찾아서 그거를 마음껏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남들의 기준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렇게 좀 마음껏 도전을 해도 되지 될 것 같아요. 저는 후회를 하기 전에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꿈이라면 꼭 도전해보고 이제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다른 길로 가도 되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해보면 꼭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could talk to your past self, what would you say? 난 주먹질인데? 와우! 그랬군요. We are just so Because she's like 28. She's 28. 어? 언니. 저는 사실 이 17살 때 아니 저는 나한테 한 말이잖아. 이 꿈을 도전하기까지 너무 용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좀 더 용기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이야. 수아야. 그때도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어. 열심히 했어. 그래. 은지야, 17살이면 너가 딱 이 연습생을 시작했을 나이인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울고 지치고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5년 뒤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그때 열심히 한 것들이 정말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제 5년 전이면 15살인데 그때도 연예인의 꿈, 이런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키즈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무대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고 또 그때부터도 열심히 이 꿈을 향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너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 고생 많았고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아 뭔가 질문이 슬프다. 나도 너무 슬퍼. 아 그래? 어, 나 그대 대화하면 나 그런 때 느낌이었구나. 너무 슬프다. Don't cry. 너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려고 시작한 일이니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가 이제 행복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희가 5년 전에 만났 저희가 5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5년 전에 각자의 무슨 춤 팀으로 해서 무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무대에서 5년 전에. 딱 5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도 나는 거 같아. 화이팅! 화이팅! Sun guys. Oh.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he last thing. Just one last thing. At the end of every our video, we say something in French, and we want us like all together to say it if it's possible. So we're gonna say la bise. Love.